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plus everything. 안녕하세요, P1 하원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하나, 둘, 셋, 어린이날. 알다시피 저희가 저희 어릴 적 사진들을 똑같이 입고 왔어요. 어린이날. 오늘은 순서가 좀 바꾸게 저희가 포토타임부터 먼저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본인 사진을 들고 같이. 저 먼저 하나요? 너가 먼저 뽑혔어. 어릴 적 사진 이제 들면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포즈를 취하세요. 그런 비슷하게 포즈 취하면 돼요. 좀 더 그쪽 들어, 그쪽 보고 있어. 그럼 그쪽 보고 있어. 아이 그쪽.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똑같아. 아니 다른 포스 하실래요? 다른 포스. 오케이 피어롱. 좋아. 자 다음 손님은 대어 갈게요. 이것 때문에 큰 거 같은데 내 사진에 고민한 게 있었어. 좋아요. 싱크로율 좋습니다. 반대편 보고 있어요. 아 여기 여덟 명 나왔어. 아 여기 있어요. 어 되게 진짜 똑같다. 똑같진 않은 것 같은데. 어서 무서운데. 안 똑같네. 좀 무서워요. 좀 따뜻한 눈빛으로 오빠 봐주세요. 이때가 좀 아니 멈췄네요. 이거 이 뚱한 느낌인데. 그럼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 뒤에 보고 있고 내가 태양아 한번 부를게. 그 해봐. 빨리. 뒤에 있죠. 태양아. 그렇지. 나온 것 같아. 두 살. 확실히 늙었네. 살짝 일어나 있었어. 아 그럼요. 저 22인데. 네. 다음은 접니다. 하세요. 잠자리 채. 잠자리 채 꺼내시고. 첫 번째 취해주세요. 상당히 하나 둘 셋. 반대 손이야. 근데. 그렇지. 약간 저 막 뛰어온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막 뛰어와서 머리가 좀 얍! 와우 했어요. 잡아버렸네. 1인칭 1인칭 장난이 진짜 안돼! 안돼. 어 이때부터 영역을 쓰네. 뭐라고? 이 사진은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진짜 솔직히 너무 귀여워. 그렇지. 내가 들어줄까? 아니 나 좋다 지금 좋아. 오히려 자기가 되는 느낌이. 아 귀여워. 오케이. 쏘리. 진짜 똑같이 뭔가. 응축이죠?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그렇지. 아니 몸은 이쪽 틀어져 있는데, 그렇지. 근데 얼굴은 이쪽 보는 거지, 그렇지. 어 그럼 이렇게네. 어 그렇지. 그거야. 근데 이 알리게이터 나와야 돼요. 이 그 장난감 나와야 돼요. 손에 주머니 있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게 너가 이게 기대 너는 그대로 있어. 어 그렇지 이거지. 오케이 좋아요. 저도 들어주세요. 안 됐어. 신기했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처음은. 아 이게 얘 거구나. 어 몰랐어? 갔었잖아.
아니, 아니, 어때 봤어. 비슷해 얘들아? 나 봤어. 난 그래서 여기다 각자 한 명씩 얼굴 대고 찍는 건 줄 알았어. 비슷해다? 어 비슷해. 이렇게 이번으로 할게요. 약간 좀 더 어색해야 돼.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어색해야 돼. 아. 자 모니터링 해볼게요. 자, 어색하다. 많이 어색하다. 싫어하냐? 좀 더 활짝 근데 어색하게. 와 이거 만든 정성 뭐야? 좋아요. 대박. 나 성성. 좋아요. 좋습니다. 다들 그 사진 기억나? 그 사진 때? 두 사진 찍었을 때? 두 살 때요? 아니야. 근데 그래서 다른 사진들이 있어요. 이번 이미 공개된 사진들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귀여워. 준비한 다른 사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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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죠? 아니 이 사진 태호인지도 몰랐어. 자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설명해. 아니 잠깐만 다 나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깜찍하네 아주. 이야 이럴 때가 있었구만. 과감하네요. 의사는 과감해. 또 하나 뭐지? 이때는 내가 기억이 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건 그 진짜 어저께 같은데? 뭘 어저께야.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부터 갈게요. 전 생각나요. 저부터 갈게요 그럼. 저부터 갈게요. 네 하세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웃어? 이 사진은 사실 한국이에요. 아 그래? 에버랜드야. 그 에버랜드 갔는데 이날이 심지어 비 와가지고 한 번도 못했어요. 처음 가봤는데. 근데 비 와가지고 한 번도 못하고 머리띠만 사고 다시 집 왔어요. 짜네. 왜 이렇게 어색해요 근데? 나 말했잖아. 난 어렸을 때 웃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되게 어색했어. 왜? 아 그날에 몰타만 안 하고 행복해. 아 그래?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 티셔츠랑 이 가디건이랑 이 게스 반바지 맨날 입었어요. 이거 이 세트였어요. 진짜 맨날 입었어요. 제일 편했고 좋았어요. 딱 되게 얇고. 근데 아무튼 에버랜드였고요. 이제 비 오는 날 갔었는데 이제 좀 아쉬웠죠. 뭐 많이 못 와가지고 비 와가지고. 근데 재밌었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에버랜드 들어가면 그 큰 나무들 있잖아. 아, 그게 이거야. 너 가본 적 있어? 없어? 기억 안 나. 아, 그럼?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이거 왜 계속 웃는 거야? 뭔가 슈퍼스타 K의 그런 느낌. 야, 무슨 느낌인지 딱 알 것 같아. 아, 이거 보시면요.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 어린 날부터 치아가 굉장히 맞아, 건강했어요. 그리고 손을 왜 이렇게 겸손히 이렇게 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항상 엄마가 사진 찍자 여기 봐봐 하면 항상 이렇게 어색하게 웃고 손도 어쩔지 모르겠고 이렇게 뭐 모으다 보면 이상하게 어색했어요 일단. 그거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네. 찍고 싶었나 봐요. 몇 살 때? 몰라요. 기억 안 나?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지 않을까? 나이가 가늠이 안 돼. 초등학생일 것 같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아 뭔가 되게 동안인 20살 같기도 해. 아 중은 그러니까 되게 동안인 20살 같기도 해. 중학교는 절대로 아니었고 20살도 안 해서 중학교였어. 네? 20살도 안 해서?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근데 이때가 훨씬 더 비슷했을까요? 이 시기가 비슷했을 거예요. 되게 매력 있어. 감사합니다. 이 머리 스타일 진짜 웃기다.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나도 눈사람 보고 빵 터져.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퀄리티가 할머니 집이에요. 이거. 아 할머니 집에 그 뭐라고 해요? 뒷마당. 뒷마당이야? 응. 뒷마당. 아, 뒷마당 좋다. 여기에 그 노 그 뭐 야채를 키우는 아 거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도 여동생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요? 가족의 하나도 아 그 사촌? 사촌? 삼촌. 삼촌? 아 사촌. 몰라요. 그 사촌에서.
나이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들었거나 아무도 여동생이랑 같이 만들었거나 모르겠어요. 혼자서 절대로 안 만들어요. 제가 못 만들어요. 귀여워. 몇 살 된지 알아요? 한 네다섯 살 됐어. 퀄리티가 저렇게 좋다고? 근데 이 손 모양은 이건 뭐야? V를 하고 싶은데 V를 하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애기들 V 이렇게 하니까 그 살 많잖아요 여기. 그래서 안 돼서 진짜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된다고. 이건 뭐예요? 강아지 뭐죠 이거? 가짜 이거 살짝 닮았는데? 기호 형 닮았어요. 뭐가? 이거 어, 좀 닮기도 한 것 같긴 해. 좀 나이 먹은 니네도 이렇게 닮았는데? 이거 자세하게 보시면요 벌레를 갖고 있어요 이거. 어디? 아 진짜 벌레 나네. 장난감? 맞아요. 아, 이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아기 파브르. 아기 파브르 등급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벌레를 좋아해요. 너도 어색하게 웃었네. 거의 웃지도 않았네. 그래서 저 원래 사진 찍을 때 옛날부터 진짜 안 웃었어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맞아요. V 이렇게 하는 거 귀엽죠. 근데 되게 형보다 더 어색했었어요. 맞아. 나 이건 좀, 좀 심각하긴 해.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맞아요. 그 입을 맞아. 어떻게 벌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뭔지 알아. 근데 그래서 귀여운 거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색히 무서워 좀 귀여워. 감사합니다. 어 저는 돌 사진인 것 같아요. 돌 때 네 기억은 안 나고요. 네. 몇 살 때? 그 귀여워서 돌이요? 아 돌 돌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사진관 갔는데 이렇게 입혀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귀여워. 뭘 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뼈! 그 물고기 그거 같은데. 아 고양이니까 물 아 제대로 발라 먹었어. 고양이라 물고기 뼈인가 봐요. 튼튼하죠. 저는 뼈를 가지고 있네요. 굉장히 귀여워. 잘 웃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것도 웃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유치원 때고 이사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야? 키우시는 건가? 네 지금 집에서 이사 전에. 아 키우신 새였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뭐? 그러니까 이때 근데 이런 새는 키우진 않았어요. 저는 잉꼬 키웠었고 잉꼬랑 같이 살았었고 이 친구는 그냥 비둘기 같은데? 비둘기 같은데? 비둘기 집 안에 들어왔어? 아니 집은 아닌 것 같고. 아. 어 집이네? 집이야. 빨래 지금 널려있어. 이게 뭐냐? 뭐야? 뭐야? 어? 집이네? 얘 뭐냐? 키웠었나 봐. 너도 모르게 기억 안. 아 회색 그건가 보다. 회색 안꼬야? 회색 그 친구인가 보다. 근데 이게 진짜 아니면 사촌형 집인 것 같기도 해요. 사촌형 아. 집에서 이런 새를 키웠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만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뱀 사진도 있는데 뱀 사진 없는 됐었나? 뱀이랑 같이 찍은 거. 어 맞아. 아닌가? 노란색 이렇게 목에 두르고 있어 네,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때 유치원 다닐 때죠. 이걸 입었던 기억은 나요. 정확히 이때는 아닌데 이게 유치원복인데 이걸 자주 입었어요. 제가 잠자리 잡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자리채를 엄청 부숴 먹었어요. 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어 그냥 치다가 바닥 치면 하도 부러져갖고 진짜 잠자리채를 많이 산 기억이 있어요. 많이 잡고 어릴 때 잠자리 못 잡았는데 무섭다. 왜? 이때는 기억은 안 나요. 언제지? 이때 돌 어린가? 아니 돌 아니에요. 저는 돌 사진 따로 있어요. 한복 입고 찍은 거. 아
너무 힘들어. 메타몽 굉장히 포스가 아니 포스가 장난 아니야. 금반지도 야 포스가 보스인데 보스 메이인데 턱 밑에 뭐가 있는 거야? 반지 그냥 턱이야. 아니 반지 반지. 그냥 거기에 그냥 볼이 그냥 턱이 튀어나온 건 줄 알았어. 볼살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니까 볼살이 네. 대박. 아 잘 먹었나 보네. 아 진짜 말랑말랑해. 네,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하나 있는 건 집에 이런 옷을 뭐라 해야 돼? 제복? 이런 뭔가 이런 그 이건 그냥 검정 옷인데. 이건 무슨 복이야? 아니 이런 거 이거 막 하얀색인데 진짜 막 군인들처럼. 제복이죠. 그쵸. 네. 그런 종류의 사진이 되게 많아요. 여러 컬러로. 제가 보기엔 저희 부모님 취향이 살짝 제복이었던 거야. 되게 많아요. 다른 색깔도. 그렇습니다. 저는 7살 유치원 다닐 때고 장기자랑. 야 근데 진짜 형이랑 똑같이 유치원 친구는 너무 나이 많아 보인다. 되게 성숙해 보이는데. 네, 그럼. 네, 항상 컸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 신기해. 컸어? 항상 반에서 제일 크고. 오. 아 그래? 어 맞아 그런 애들도 있어. 어디 가든 항상 컸는데 키 엄청 차이 나고. 어 기억나요 이날. 이날 정확하게 기억나요. 이 옷이 무슨 옷이야? 장기자랑 아니야? 모르겠다. 무슨 장기자랑 무슨 그, 무대를 했는지 기억나요? 네 정확히 기억나요. 뭔데요? 해보세요. 아니 그 끝까지 해보세요. 아이 이 옷이 있었고 아이돌처럼 막 해가지고 마지막에 막 춤추고 마지막에 꽃가루 팡 터뜨리는 거 제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던지는 거였는데 그걸 늦게 던진 귀여워. 기억이 정확했어요. 그 이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했는데 거기서 참치 정확히 기억나요. 저희 그래도 엄마가 되게 화났었거든요. 왜? 애들 그렇게 고생시키고 참치 그 주먹밥 하나 줬다고. 그 기억이 정확히 나네요. 왜 어디서 시킨 거야? 학교. 아 이거 유치원 무대를 빌렸어. 폭로를 해버리네. 그리고 정확히 기억나는 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장미반 선생님이 저를 너무 이뻐해서 맨날 저한테 뽀뽀를 했어요. 에유. 볼 뽀뽀. That's kind of gross. 선생님들이 많이 뽀뽀하지. 네. 저를 너무 예뻐해서 저는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그 기억이 있네요. 진짜. 저는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뽀뽀를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네. 예. 그럴 수 있지. 자, 이것도 제 돌 사진이에요. 같은 네. 사진인데 네. 이게 밈이에요. 어? 이게 되게 핫했어요. 아니 이게 핫했나봐요? 아니 그 진짜 아니, 여기 커플 이거 아니 이 옷 입고 찍은 사진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어 그래? 네. 똑같은 사진만 근데 유행이 한다고 너도 있어. 어? 얘도 있어요. 똑같은 옷 입고. 얘는 왜 몰라? 아니 얘는 부모님 사진 있다고 했어. 4살 차이 나는데. 어 이 옷이 되게 유행이 어 근데 나도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옷을 입었던 기억이 기억이 있다고요? 아니 이런 있어요. 옷을 입었던 기억이 아니라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있다고. 이 신발이 너무 귀여워. 비슷한 옷을 이게 되게 붐이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 옷 입고 찍은 애들 많이 봤어요. 기억은 안 나고 돌리니까 유행이 안 나서 그때 트렌드였나 이게 이 생선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패키지인가 봐. 세트는 저 할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이때 가면라이더를 좋아했나 봐요. 제가 귀여워. 포즈를 이렇게 V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카메라 안 보고 있어. 맞아 그게 포인트야. 약간 약간 밑에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이게 어머니가 어릴 때 막 카페나 아니면 어디 밖에 나들이 나가면 진짜 많이 데려가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에서 찍은 건데 귀엽네요. 홍삼 카페 라떼가 있네. 홍삼 카페 라떼? 홍삼 카페 라떼가 되어 있는데 와 건강에 좋겠네요. 네, 맨날 저는 사과 주스 많이 먹었습니다. 사과 주스에 사과 주스 아 빵이랑 같이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게 기억이 나나요? 이때 아니 나 이때도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몰라. 대충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이때는 이때 아예 기억 안 나. 봐봐 고민이 되게 많은 거. 약간 사색에 빠져 있었다. 고민이 살짝 고민이 많아 예. 보여. 나 솔직히 이거 어디서 뭐 어떻게 찍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 당연히 기억 안 나. 기억이 없어. 심지어 블랙앤화이트라고 한 3살 4살? 아니 막 이런 사진은 막 연습실 같은 데서 찍었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아빠 연습실 같은 데 많이 놀러 갔었으니까. 연습 선배. 네, 선배님. 네,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네. 아, 아기 때 돌아가고 싶다. 아기 때가 좋지. 이때 돌아가고 싶어? 네. 응? 다시 살아보고 싶어. 다시 살아보고 싶지 않아? 나는 다시 살아보고 싶지. 응. 어. 그냥 난 솔직히 기억 그대로 이대로 가면 세상을 지배할 거야. 어? 어 뭐라고? 세상을 지배할 거야. 난 지금 기억 갖고 더 해도 아니 근데 나는 2022년에 아기가 아니 싫고 그때 시대의 아기인 거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그때 시대의 아기가 짱 좋았던 것 같아. 감성이 있지. 그치. 그냥 2000년대 초반이 그 아기 때가 뭔가 재밌었어. 맨날 막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아, 추억인 게 너무 많았어. 요즘 애들은 그냥 스마트폰 누르고 아 진짜? 머리파에서 그냥 뛰어 누르고 라떼는 말에 시전하시네. 그냥 맞아. 아, 옛날에는 진짜 막 학교 끝나면 3시에 학교 끝나면 3시 6분 학교 끝나고 집 오면 이제 애들이 다 똑같은 동네 살아가지고 애들이 와서 키야 나와서 놀자 하면 나와서 놀아서 저녁 6시 7시까지 저녁 시간 할머니가 하면 뒷마당에 그 다 연결돼 있어 키야 다 들려가지고 그 들으면 다시 뛰어 들어오고 나가서 막 놀고 막 진짜 재밌었는데 나가서 노는 맛이 있었지. 나가서 노는 맛이 있었지. 나가서 내일 때는 놀면 그냥 뭘 해도 재밌어. 뭘 해도 재밌어. 재밌어. 그냥 온 동네 뛰어다니는 거 어, 진짜 너무 재밌었지. 막 자전거 타고 막 옆 동네 아. 그 동네 멀리 동네 갔다 오고 막 그 뭐 그 막 마트 같은 데 들어가서 막 하고 자전거 타고 멀리 가면 괜히 뭔가 모험하는 기분이었어. 맞아. 동심 친구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같이 근데. 자전거 타고 가서 야, 길 찾을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가고. 아 너무 재밌지. 비밀 기지 만들고 막 그런 데. 아 그치. 우리 한번 그런 적 있잖아. 물건 모아두고. 우리? 동심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비밀기지를 만든 적 있어? 아니 저희가 작년에 따릉이를 타고 아 우리 아무 계획 없이 어, 진짜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굉장히 무모하지. 어. 네. 진짜 길도 모르고 그냥 골목 들어갔다가 뭐 모르는 골목 막 네. 들어가면서 막 큰 길로 갔다가 골목으로 갔다가 그냥 막 다녔거든. 근데 한 2시간 뒤에 강남역에 도착했더라고. 청담역에서 강남역까지 자전거 타고 여기 회사에서부터 진짜로 강남역까지 힘들었겠다. 근데 재밌지 않았어? 그래서 삼겹살 먹었잖아. 어 그 버블티 먹고 어 나도 그러고 싶다. 나 자전거 그 다음날 혹시 터진 줄 알잖아. 근데 그렇게 너무 재밌지 않아? 맞아 재밌지. 응, 그렇게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근데 귀찮아하잖아. 이제 시도하기가 귀찮지. 응. 시도할 막상 하면 재밌고 어, 막상 하면 재밌고 시도할 여유가 대변처럼가? 대변 1학년 작년이면 데뷔한 거 작년이지. 그 비 뷰알 동시에서 데뷔하고 작년인가? 재밌겠다.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싶네. 난 컵떡볶이 먹고 싶네. 500원일 때가 500원 컵떡볶이 미쳤다. 메추리알 좀 주세요. 난 떡볶이보다 그 어묵? 어 어묵 국물 좋아. 아 어묵 좋지. 어묵이랑 어묵 국물이 좋아. 떡볶이는 난 콜파파였어. 난 나도 스러시랑 콜파파. 콩나물 난 그 번데기 냄새가 너무 맞춰줄 수 없어. 요즘에 뭔 갑자기 번데기. 아니 거기 번데기 잘 없는데. 거기 떡볶이랑 오, 그 분식집에 번데기 같이 잘 안 팔아. 어 그래? 번데기 파는 데는 좋은데. 너 번데기 파는 데 뭐? 번데기는 번데기를 팔지. 아 난 같이 있었어. 아 그래? 최근에 봤어. 아 맛있었겠다. 나 같은 맨날 먹었는데. 그리고 그 해장 감자. 해장 감자? 그 해점에 아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해장 감자. 감자로 무슨 해장을 하고 싶었네. 해장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그거 아저씨가 가루 막 덜 뿌리는 데도 있고 많이 뿌리는 데도 있어서. 그렇지. 그 바자회에서 바자회에서 먹는 거야. 그 한 줄을 먹을 때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다. 이거 뽑기 해봤어? 바자회에서. 아 무조건이지. 달구나? 달구나. 그 먹지도 않으면서 그 쓰는 걸 다 쓰고 와.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아. 배치해가지고. 그거 안 해봤어? 그거 있잖아. 그 달고나는 아닌데 그 사탕 같은 겁나 큰 것도 있고. 다 먹지도 못하는 거. 어, 다 겁나 큰 거 있고. 그 못 맞추면 맨날 조그만 이거 하나 주고. 난 그게 좋았어. 나도. 그게 맨날 했어. 컴팩트 아니야. 아주 딱. 어, 좋았다. 나도 맨날 했어. 그게 좋았어. 막 이따만한 막 거북선 있고. 유람선 막 이런 막 로봇 있고. 그래.
칼 있고 칼. 업춤 못하는 거고. 맞아. 들고 다니다가 부셔 먹고. 근데 그거 갖고 다니면 보인새 좀 낫지. 애들 그렇잖아. 맞아. 거북선 든 애들 보면 좀 거북선이나 막 로봇 같은 거 겁나 큰 거 들고 다니는. 그거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러웠어. 그래. 맞아. 근데 막상 내가 가지고 싶진 않아 싶었는데. 근데 먹을 수 없어. 가져가지도 못하잖아. 근데 이제 부셔갖고 애들하고 나는. 근데 그거 심지어 부셔 먹기도 힘들어. 전기대 애들 쪽은 좀 다르고. 왜 너는 뭐 했는데? 우리 그냥 흙에서 계속 뒹굴고 그냥 뭐가 똑같지 뭐 애들 노는 게. 아니 근데 우린 뽑기도 없어 근데. 그러자 왜 바자. 우리 야시장 설정만. 야시장 그래. 야시장. 이거는 사실 아파트 사는 애들. 아파트. 어, 맞아. 아파트 사는 애들. 아파트. 나도 아파트 사는 애들. 아파트 사는 애들. 그럼 주택 남자? 예. 아 예스. 예. 주택 남자. 벌레가 너무 많았어. 야시장 맨날 열렸거든. 아 맨날은 아니고. 주택. 아 맞아. 주택 벌레 많지. 야시장. 이제 가끔 가다. 막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라는데 막 천막들 다 세워져 있으면 그날 설렌다고 막 학교 가는데 아, 이게 MZ는 거 밤에 열리고 막 이게 MZ는 거 그 미니 바이킹 뭐죠? 미니 바이킹 나 어릴 때 미니 바이킹 타다 토할 뻔해가지고 아저씨한테 내려달라 그랬는데 중간에 그래서 나도 펑펑 울면서 내려 아니 동네에서 야시장 하는데 미니 바이킹 와 주차장에다가 미니 바이킹 안 타봤어? 트럭 뒤에다가 실어가지고 맞아 미니 바이킹 바이킹에 트럭 뒤에 실었고 근데 막 나 타는데 막 내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타면서 아 왜 생각보다 진짜 무서워 지금 니네들 그냥 그런 건 잘 못 타나 봐 그래서 아, 내가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바이킹을 못 타 지금 보면 아, 조그맣지 미니 바이킹도 그지 우린 못 앉지 뭐 앉아? 어렸을 때 봤을 때 옆으로 앉아야지 우리 서서 타야지 그렇게 큰 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았습니다 추억의 로드를 다시 걸어봤습니다 어린 친구들 놀 수 있을 때 놀세요. 네, 어린 친구들 정말. 어린 시절을 진짜 즐기세요. 네, 추억을 많이 쌓길 바랍니다. 네, 저희처럼. 저희처럼. 네, 그때만큼 추억 쌓을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뭐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재밌게 놀아야죠. 그래야죠. 맨날 놀러다니는 생각. 크면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지. 친구들이 맞아요, 아니 아니야 그렇죠. 너무 우울해서 지금 아니 뭘 우울해져요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원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